그래서 이거를 따져야 돼요. 최성희는 박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성희는 위조된 표창장을 지 말대로 하면 발급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 최성희 자체 이 표창장은 공신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최성희를 수사를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래갖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급하게 정리를 했는데 지금부터 어제 임정엽 판사가 내린 이 재판이 무엇이 가장 핵심적으로 잘못됐는지 제가 한 5분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재판부의 판결을 제가 분석을 해보면요. 일단 선입견, 예단, 그리고 임정엽 부장판사의 편견이 들어가 있는 재판이다. 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판사 사찰 문건이 맞는 말들이 써져 있었다. 임정엽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주관이 없고 여론에 어떤 많은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굉장한 맞는 사실로 확인됐다라고 보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표창장 그러니까 사실 이 윤석열 총장의 이 첨예 조국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첨예 수사를 시작할 때는요 사모펀드가 사실 맞아요. 중심이었어요. 사모펀드가 중심이었고, 그 사모펀드로 조국 장관을 잡으려고 할 때는, 뭐, 우회상장을 했다. 뭐, 10억 가지고 100억을 허위 뻥튀기를 해서 어떤 배우에는 정경심이 진짜로 실소유자다. 그래서 이걸 권력형 비리다. 그래갖고 사실 몰아가는 사건이었다가, 동양대 자녀 문제까지 표창장으로, 사실 처음에는 표창장 문제가 별게 아니었었어요. 사모펀드로 몰아갔는데 사모펀드가 별게 나오는 게 없으니까 이제 표창장으로 몰아가고 여론을 호도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의도와 처음에 윤석열이 생각했던 수사 의도와는 빗나가는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세 번째 법정 구속 저는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법정 구속이라는 것은 도망갈 염려가 있을 때 법정 구속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경심 교수가 도망갈 염려가 없습니다. 근데 그 법정 구속 사유가 두 가지예요. 임정혁 판사가. 첫째가 반성하지 않는다. 정말 단한 번의 반성. 두 번째, 그동안의 그러니까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 이건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반성하지 않는다 말을 들으면서 제가 기가 막혔습니다. 이게 뭐냐면 반성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은요. 본인이 죄가 인정을 하면서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근데 나는 잘 죽였다. 고 생각한다. 이럴 때 반성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지금 정경심 교수는 이 자체의 혐의를 그러니까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무죄를 다투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무죄를 다투는 사건인데 어떻게 반성을 합니까? 이게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거는 첫 번째와 똑같은 논리예요. 정경심 교수님을 영장실질심사 때 그때도 증거의 인멸이 있으니까 구속을 해야 된다. 이거는 앞으로 대한민국 재판에서 증거의 인멸 가지고 싸우는 다툼은 모두가 이제 구속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뭐가 말이 안 되냐. 사법 제도 자체를 판사가 모르는 것 같아요. 기가 막힙니다. 원래 피고인은요, 검찰 앞에 가면요, 난안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겠죠? 그렇잖아요. 난안 했다. 난 죄가 없다. 그 어떤 혐의나 증거, 혐의의 입증의 책임은 검찰에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황당하냐면, 피고인은 네가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를 증명해버려요, 그러면. 안 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안한 거를 자꾸 증명하라고 하니까 반성하지 않는다라는 논리가 지금 검찰 측 입장만 얘기해 주는 거고, 이게 왜 말이 안 되냐. 동양대 표창장 원본이 없는 상태에서 진위를 가렸어요, 이번 판결이. 그러니까 그 어떤 재판도 원본이 없는 걸 갖고 진위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본은 오염될 확률이 많잖아요. 그렇죠. 복사를 해갖고 뭘 오려 붙인다든가 카피도 할 사본은 수 있고. 오염될 소지가 있어서 그 어떤 재판에서도 사본 갖고 진위를 따지지는 않아요. 근데 원본 제출이 되지 않는 이그 검찰 측의 그 동양대 표창장 갖고 이걸 갖고 재판부가 뭐라 하냐? 도장 부분과 또 다른 부분이 별도로 작성될 것 같다. 그 추측이거든요. 검찰은 입증하지도 못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또 말이 안 되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검찰이 얘기하는 그 뭐죠? 휴게실? 강의실? 네, 강사, 강사 휴게실에서 네. 갖고 왔다는 그 PC 있잖아요. 그 PC를 강사가 이미 제출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거기 있는 조교가. 그렇죠. 조교가. 그게 뭐가 잘못됐냐면 이미 검찰은 공소장을 냈고 기소를 네. 한 이후에 그들이 갖고 왔다고. 네. 증거를 취득한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불법적인 증거가 되는 거고, 우리 곽동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증거를, 그 PC를 강사가 이미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불법적으로 검찰이 압수수색 하듯이 했고, 그것도 이미 기소한 이후에 압수수색은 증거의 능력이 없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불법적인 요소를 변호인 측이 계속 얘기를 해도 변호인 측의 얘기를 어떤 것도 듣지 않았어요. 이런 말도.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이 재판은 이미 짜여놓은 어떤 거에다가 맞추는 판결물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했죠. 그다음에 그 일반 재판에서 원본 없이는 위조다 아니다를 다투는 건 처음이었어요. 이게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사실 입시 비리라고 하면서 네. 사실 모두 유죄를 때렸는데, 이 조민 양이 2012년 9월 어떤 그 뭐 증명서를 발급받았고 2013년 6월에 재발급을 받았는데, 원래 이게 2013년 3월에 발급된 거다. 그러면 2012년 9월 건 뭐냐? 어디에 제출한 거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상장을 이미 받았는데 어디에는 동양제 표창장을 냈고 어디에는 왜 안 냈냐는 거예요. 판사가. 그거는 그럴 수 있죠. 그거는 본인이 여러 가지 상장 중에서 요 입시 제도에는 요 상장이 좋은 것 같으면 요걸 내는 거고, 이 입시 제도에서는 이 상장이 유리하면 그걸 내는 거는 그건 자기의 본인의 자유입니다. 근데 검찰, 이건 오히려 검찰이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거는 이렇게, 오히려 피고인들한테 왜 그랬는지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고, 그러니까 검찰이 입증해야 될 책임들을 어떻게 보면 판사가 이거는 입증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거를 피고인들에게 당신들이 밝혀라 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고, 입시 문제를 크게 봤죠. 임정혁 판사가. 근데 이게 더 웃긴 게 인턴을 안 한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일주일 했는데 뭐 2주 했다. 그리고 열심히 출석은 했지만 다른 건 안 했다. 네. 뭐 실험실에는 뭐 참여 안 했다. 그럼 분명히 판사가 봐도 인턴을 한 거는 맞지만 다른 부분에 부분적인 것을 문제를 삼았는데, 부분적인 것을 문제를 삼았는데 이 모든 자체를 유죄를 때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더욱더 심각한 게 뭐냐면 동양대 총장 상장에는 박사라고 써 있어요. 최성의 박사. 그러면 최성애는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표창장 자체가 위조예요.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네. 원론적으로 보면 위조된 표창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따져야 돼요. 최성애는 박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성애는 위조된 표창장을 지 말대로 하면 발급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 최성애 자체 이 표창장은 공신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최성애를 수사를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검찰 측이 더욱더 심각한 건 뭐냐. 검찰 측에서 재판부 앞에서 시연을 했어요. 시연을 했는데 이 판결문에는 검찰 측에서 시연한 표창장이 맞다 안 맞다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검찰 측에서 어떤 증거라고 그러면서 시연을 했는데, 이 검찰 측에서 얘기하는 이 시연이 맞다 안 맞다라는 어떤 판결문에서 그 자체가 언급이 없어요. 그 다음에 사모펀드. 사모펀드 일부 유죄가 나오고 중요한 것들 두 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취했다. 정경순 교수 측에서는 이미 언론에 공개가 돼 있던 거다. 근데 판사는 언론에 공개가 돼 있어도 많이 퍼지지 않은 상태다. 아니 언론에 공개 모든 정보를 많이 퍼져야만 사람이 보나? 필요한 사람들은 직접 찾아보는 그렇죠. 거죠. 그럼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볼 때 그게 있었다 그러면 그건 공개 정보잖아요. 네. 이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그 횡령 부분, 이게 횡령이랑 그 검찰이 주장했던 거는 모두 무죄가 나왔어요. 10억을 투자하면서 100억 가까이 투자했다고 뻥튀기 신고를 했다.
이건 뭐냐면 배우에서 실소유주가 정경심이었다라고 주장했던 검찰의 논리가 깨진 겁니다. 검찰이 가장 크게 주장했던 거. 그 다음에 횡령도 무죄고. 그러면 큰 그림을 그렸던 윤석열을 봅시다. 처음에 이 사건은 사모펀드로 조국 장관과 정경심, 전국 장관을 무너뜨리기 위한 거였어요. 정경심 교수와 조국 장관이 권력형 비리다라고 처음에 몰아갔던 사건이에요. 근데 그 어떤 것도 권력형 비리라는 게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면 애시당초 이 수사를 착수할 때 조국을 잡기 위해서 권력형 비리 그걸 이용해서 사모펀드 정경심 교수가 실소유주고 배우의 민정수석인 조국 수석이 있었다. 이 논리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재판, 물론 저는 항소에서 분명히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정말 이건 법정 구속은 말도 안 된다. 이거는 괘씸죄라고 하는 그 판사의 오만함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왜 그러냐. 사법부 개혁을 못해서 그래요. 사법부만 우리가 어느 정도 개혁을 해 칼자루를 들이대고 우리가 이 시간만 있다 그러면 이 사법부를 어느 정도 조져놨으면 사부가 이 정도로까지 이런 편협된 판결을 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어느 분이 얘기했지만 진보 유죄, 보수 무죄. 저는 이 원인이 어디가 있냐면 공수처라고 생각해요. 공수처 출범이 시기적으로 다가오니까 어떻게 보면 검사와 판사는 공수처 수상의 대상입니다. 그럼 앞으로 자기네들도 어떤 잘못된 판결을 하게 되면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총체적인 대한민국의 적폐들이 드러나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건 충분히 항소심에서 뒤집고 항소심에서 이기면 대법원으로 가면 대법원에서는 확실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사건이어야 될 텐데 이제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믿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저도 이 정도까지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가 분석한 자료를 보시면요. 하여튼